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유영 멘토입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주요 엘리먼트. 네. 매수 가격은요? 13,200원에 20%. 13,200원에 20% 매수하셨어요? 네네. 자, 그러면 이 종목 혹시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? 제가 2차 전지를 좀 몇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. 네. 손해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걸 종목을 소개해 줘가지고 샀어요. 소개해 주셨어요. 네. 아드님이 그렇군요. 아드님도 혹시 같이 네. 사셨나요? 그건 아니고요. 네, 예, 우리 아들도 또 가지고 있으면서 나보고 소개를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네, 네 7월 달쯤에서 했는데 계속 빠져가지고. 네. 잘못 샀나 싶어서요. 자,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기업을 지금 사셨어요. 네. 근데 지금 매수한 네. 가격이 13,200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, 제가 또 네. 아드님이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. 왜냐면 아드님이 네.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네, 네, 그런 네, 것들 네. 많이 보고서 이제 매수를 또 권해주신 것 같고요. 왜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네. 쪽에서 HBM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죠. 네, 네. 아마 아드님 그 얘기 네, 네. 하셨죠. 그죠? 그 AI용 이제 반도체에 지금 HBM 반도체,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, 그래서 네.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는 HBM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. 지금 네.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, 이 반도체 관련주, 이제 반도체 산업은 저는 앞으로로 본다면,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. 미래 성장에 있어서 반도체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모든 네네. IT 제품에 다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. 그죠? 네네. 네.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AI 쪽이 또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반도체도 고도화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도 맞춰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. 그런데 네. 근데 네.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적자가 하긴 뭐 반도체 다 안 좋아서 몇 년 적자가 네. 많더라고요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적자가 아니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네. 2분기 때는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어요. 그렇죠? 아, 네.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 순손실 1억 정도.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손실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쪽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. 네.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반도체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? 그렇죠. 미국이 지금 반도체 쪽을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네네.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서 갈륨이라든지 이제 게르마늄,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원재료죠. 그런 것들에 네네. 대한 수출을 중단시키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제 또 원자재를 또 중단을 시키는 네네.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. 그래서 네네. 여러모로 이제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네. 지월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이거 떨어져 있잖아요.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결국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네. 등락을 줄 거예요. 그러면 이 종목도 네. 반등시에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장기간 가져가는 건 저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. 지금은. 그래서 이 종목은 위로 13,000원이 매수 가격 이제 13,500원 정도 이 가격대 진입을 하면 그때는 빠져나오세요. 그리고 나중에 업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네, 그럼 지금 네. 거의 다 떨어진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? 지금 때가?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. 근데 이게 무조건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시장이 조금 그렇죠. 흔들리면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네, 이미 많이 빠진 건 맞으니까 어쨌든 네. 매수한 가격보다 위에서만 팔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13,500원에 정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